자, 녹색 신호예요. 어, 황색 신호인데 오히려 더 밟아, 더 밟아. 어, 빨간 불 바뀌었어. 이야, 꽝. 아하, 이러면 안 돼요. 가다가 자, 여기서요. 아니,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까? 녹색 신호에서 이제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아, 이 차가 안 갈 것 같네. 나는 인류에서 먼저 가지 나가야지. 아이고,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를 밟아서 가겠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빨간불로 지금 바뀌잖아요. 정선 지나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고 상대 차는 여기서 도네요. 상대 차도 아직까지 이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려면 멀었어요.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였는데 이쪽도 자기 신호 아닐 때 유턴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죠. 가다가 미리 돌고 좀 기다리지 유턴하는 차. 여러분 유턴할 때 어떡합니까? 신호가 유턴할 수 있는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혹시 맞은편에서 세게 달려온 차에서 오! 그럴 때는 멈춰야 되죠. 그냥 신호만 돌면 안 되는데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것도 예측 유턴한 거죠.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상대 차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은 그때 유턴해야 되는데 아직 보행자 신호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유턴한 거예요. 빨간불만 보는 순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유턴차가 더 잘못됐습니까? 신호 2번 직진차가 더 잘못됐습니까? 반반 똑같습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. 시작. 여러분들 유턴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16%입니다. 신호 2번 직진 물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게 42%입니다. 50대 50이 42%입니다. 이번 사고는 신호 2번은 불박차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? 빨간불에 들어갔잖아요. 그리고 빨간불 켜진과 동시에 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. 시간차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럼 내 신호에 들어왔는데 상대는 이 상황에서는 미리 들어왔지만 그러나 만약에 연동이 똑같이 된다 그러면 상대는 조금 더 일찍 돌았을까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상대차가 약간 꺾어져 있다가 빨간불로 되니까 나오네요. 예. 이렇게 미리 감아두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. 미리 감아두지 마세요. 미리 감아두면 신호 바뀌자마자 펑 밟고 그냥 툭 튀어나와요. 요거는 불박차가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.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? 팍 밟잖아요. 저는 그래서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. 불박차 70, 유턴차 30 정도로 보입니다. 황색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앞에 가는 차가 멈출까봐 그 차를 추월해서 빨리 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리고 유턴하는 차도요. 신호만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. 유턴할 때는 안전할 때 유턴하는 거예요. 앞에 무리하게 달려온 차 가끔 있어요. 그럼 그 차 보내주세요. 3초. 신호 바뀌고 앞에 보고 응 안 오는구나? 3초까지 안 가도 돼요. 앞에 한 번만 본 건데요. 신호 바뀌어서 앞에 딱 보면은 달려오는 차 보이잖아요. 과실 비율은 신호 위반에서 빠르게 달린 차가 더 커 보이지만 그러나 유턴할 때도 앞을 보고 차들이 안 올 때 안전할 때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를 건너기 시작하면 차가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유턴하십시오.